안녕하세요, 금닥터입니다. 앙금, 동기들이 제발 금닥터도 얼굴 좀 안 나온 영상 있으면 안 되냐? 라고 해서 맛집 한번 해볼까? 하는 김에 찍은 거예요. 이태원 해방촌에 있는 맛집입니다. 그날도 방구석에서 승우아빠 닥신 고기남 보고 식욕이 좀 올라오다가 침착맨으로 식욕이 좀 가라앉던 그런 날이었어요. 입에 욕을 달고 사는 금닥, 아니 고든 램지의 비프 엘링턴 영상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태원으로 갔죠. 보시면 이제 이태원 해방촌입니다. 저 갈림길이 보이죠? 갈림길에서 저기 조그맣게 보이는 저 꽃모아 영어 프랑스인가 하여튼 아무튼 저거로 적혀있는 꽃모아 식당이 오늘 소개해드릴 식당입니다. 이 꽃모아라는 가게는 미슐랭 가이드 연속으로 받은 곳이고요. 앞으로는 미슐랭 가이드 말고 금픽 식당 합시다.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가게는 크지 않아요. 코로나가 오기 전에 갔던 곳이라서 사람들을 만질 수 있었는데 요즘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대에는 아마도 한 테이블 전화 혹은 두 테이블 정도가 들어가면은 꽉 찰 정도입니다. 제가 먹고 싶었던 비프 엘링턴은 하루 전에 예약을 받기 때문에 예약을 꼭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. 2인분이고 가격 8만원이에요. 사실 이제 2인분이긴 한데 이제 양을 보면은 저는 좀 입이 짧은 편이라서 2인분으로 굉장히 충분한 양이었거든요. 가격이 좀 비싸긴 해요. 비프 엘링턴이라는 음식 자체를 아무데서나 만들기가 힘들고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8만원이라는 거금을 마이너스 통장을 덜 갚는 조건으로 해서 지불을 한 다음에 먹어봤습니다. 먹어봤는데 솔직히 말하면 정말 맛있습니다. 한우가 들어가게 맛있었고 이렇게 슬라이스가 잘 돼가지고 나오는 건데 굉장히 맛있습니다. 다른 메뉴들도 셰프님한테 오늘은 어떤 게 맛있냐고 해서 물어봐서 추가로 먹어도 되긴 합니다. 소고기라고 파스타를 추가로 먹었는데 제일 맛있었던 거는 비프 엘링턴이었고 살짝 짠 느낌이 나기도 하는데 평소에 햄버거를 정도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. 한 번 정도는 기분 좋게 먹을 만합니다. 네,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. 안녕.